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어제 그 요 똑같은 와인을 마트에서 9,900원 주고 샀습니다. 요거 한 개를 사니까 요 한 개를 마트에서 공짜로 줬습니다. 원 플러스 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이제 와인 종류가 이제 되게 많은데, 저는 뭐 와인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. 근데 이제 일부러 싼 거, 굉장히 그 싸구려 와인을 구입을 했죠. 제일 싼 걸 것 같습니다. 뭐 두 병에 9,900원이니까 여기에 저희들 그 유원 프로스균을 넣었습니다.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유원 프로스균이죠. 요 균을 한 스푼 안에 이제 그 1g짜리 스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 그 한 스푼을 여기에 넣었고, 요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. 안 넣고 그대로 이제 새거죠. 새건데 제가 이제 시간상 일부러 요걸 해놨습니다. 자, 요 두 개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. 미생물. 자, 한번 따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전혀 저 이제 개봉하지 않은 이제 새 겁니다. 자, 요거부터 먼저 미생물 관찰을 해보고, 요거는 어제 이제 제가 유원 프로스균을 넣은 겁니다. 자, 우선 여기에다가 제가 요 원래 제가 직접 안 하는데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조금 떴습니다. 떠가지고 여기에 오른쪽에다가 합방울, 자, 합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그 행건데, 자, 그리고 자, 일단은 요거를 먼저 원래 요건 황선한 박사가 다 해주는데, 오늘은 제가 워낙 이런 시간이라 가지고, 자, 요렇게 해서 오른쪽 편에는 요 술을, 그러니까 마트에서 사온 거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. 자, 왼쪽에다가 어저께 미생물을 넣었죠. 어제 미생물을 유원 프로스균을 어제 넣었습니다. 자, 자, 이렇게 해서 자, 새 걸로 다시 한번 자, 이번에는 요걸 왼쪽에다가 합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제 요술, 이제 새술이죠. 새걸 넣었고, 왼쪽에는 어저께 미생물을 넣은 걸 넣었습니다. 자, 요걸 한번 넣어 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마트에서 그대로 구입한 거죠. 예. 자,
위환수를 넣었습니다. 여기에 그래도 미생물이 좀 있습니다. 예. 자, 여기 미생물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 마리. 한 마리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. 요 꼬작꼬작 하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조금 더 가까이 한번 자, 여기에 한 마리를 요 꼬작거리는 거한 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. 요거는 마트에서 이제 금방 산 거죠. 자, 금방 산 술. 네, 미생물 한 마리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. 여기도 지금 한 마리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요요요도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요 꾸적거리죠. 여기 지금 한 마리 지금 또 발견을 했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네, 여기도 지금 한 마리. 한 5마리 정도를 발견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들 유원 프로스균, 이제 이 유원 프로스균을 어제 넣은 술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유원 프로스균을 넣었습니다. 하루가 지났는데, 여기 좀, 조금, 아까 한 마리 읽어보다는 훨씬 더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자. 지금 이게 이제 400배 배율로, 보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와인 냉장고에서 바로 이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. 바로 나온 상태다 보니까 균들이 뭐잘안 움직이죠. 안 움직이고 이렇게 와인 냉장고 온도가 이제 12도죠. 12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뭐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까는 이제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이제 보였는데, 여기는, 조금 더, 이렇게, 많이, 보입니다. 이제 하루 만에 이 정도. 근데 이제 이걸 해보면서, 오늘 저도 이제 처음 여러분하고 함께 이 관찰을 지금 해봤는데, 그 와인 냉장고 이 배양을 와인 냉장고가
온도가 이제 12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최고로 발효가 잘 되는 온도가 이제 30도에서 40도 그 사이죠.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사람 체온 이제 그 사람 체온 온도를 맞춰주면 더 이제 뭐 발효가 잘 됩니다만 일단 30도만 넘어가면 발효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활성화됩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 어떤 매체에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넣으면 이 정도는 안 나오고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저희들이 이제 와인 냉장고에 넣어 놓으니까 온도가 10도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포도주에는 균이 뭐 한 마리 두 마리 여기서 미생물에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나올 정도면 거의 미생물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 여기서는 이제 뭐 훨씬 더 이제 그 기존 포도주는 아예 미생물이 거의 없다. 그리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넣어도 온도가 이제 10도 되니까 너무 이제 그 느리게 발효한다는 걸 그 확인을 했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다르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기존 포도주에다가 그 유원 플러스균을 넣고 온도를 이제 실온 이제 요 보통 우리 그 생활하는 공간 있죠. 이제 그 정도 온도를 이제 한번 맞춰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유원 플러스균 넣고 실온에다 놔두는 거예요. 실온에다가 놔두면 미생물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맛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이제 요거는 계속 또 실험을 하고 또 기존의 포도주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실험을 한 번 더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또 현미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것도 맛도 오늘 보고 이제 기존 이제 아무것도 미생물을 안 넣은 포도주하고 이제 어저께 미생물을 넣은 그 포도주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와인 맛이 어떻게 바뀌는가 직접 마셔보고 여러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서울을 가야 됩니다. 그것도 이제 차를 운전해서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음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술을 제 이제 신념이 이제 술 그러니까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그날은 운전 안 한다.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신념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되게 저도 이제 먹고 싶습니다만은 이 맛은 제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. 그대로 요거 그대로 뚜껑을 닫아 놨다가 자 그리고 어차피 이제 기존의 이 포도주도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. 요 뚜껑을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기존 포도주도 뚜껑을 닫아놓고 이것도 닫아놓고 제가 서울 갔다 와서 하나하나 이제 마시는 걸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제 표시를 잠시 후 제가 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새 포도주, 요거는 유원 플러스균을 넣은 거 24시간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다시 또 서울 가야 됩니다. 또 내일 갔다 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